오늘 화면이 너무 밝다. 이게 제가 따로 조정할 때랑 또이 방송 켜졌을 때랑 화면이 좀 틀리네요. 제가 조정했을 때는 여기서 딱요 정도로 주면은 맞았는데 지금은 몽달기신 것 같아. 좀 낮출게요. 이제 좀 됐나? 너무 낮췄나? 카메라에 머리가 잘 카메라에 머리가 많이 잘리죠? 잠시만요. 됐다. 카메라 이게 최대예요. 그럼 이렇게 뒤에 되나? 근데 제가 정수리가 별로 안 이뻐서 웬만하면 정수리 안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가마가 두 개라서 머리에 정리가 안 돼요. 딱 좋아요? 괜찮아요? 다들 한주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지냈는데. 방안도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안 되긴요. 엄청 정리 잘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 캐리어랑 이제 쟤네만 나무 짜가지고 해놓으면 다 돼요. 정리 금방이에요. 이 정도면, 그쵸? 딴지 굴지 마세요. 이 정도면 엄청 노력한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방 청소하는데 친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나 지금 청소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청소를 하는 거야 운동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헉헉대 이러는 거예요. 진짜 청소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정도면. BJ 빅머니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되게 간만에 오시는 것 같은데요. 한동안 진짜 맨날 계시다가 간만에 채팅방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원래 청소를 맨날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리 오자마자 문 강퇴해요. 상관님 이상해. 두분 싸우셨어요? 안 되는데. 원래 연애의 시작은 그렇게 티격태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두분 사귀겠는데 이러다. 오늘 무튼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 상가님이요? 머니님 방송에서 상가님이 강퇴 당하셨다고. 어머. 흥미진진해. 뭐 누가 나갔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분위기가 그렇게 일부러 막 강퇴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간거 아니에요? 난 일단 여자 편. 난 여자니까. 영훈님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 뭐라고 읽기 힘든 거는 다 그냥 영훈님이라고 얘기하기. 1128님이에요, 28. 1128. 1128님, 안녕하세요. 나 발음이 안 된다. 아침이어서 잠이 안 깨서 그런가? 발음이 안 돼. 앞머리 좀 묶어놔야겠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맨날 좀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갖고 왔다면 오늘은 간단하게 수다도 떨고 그리고 뉴스도 같이 보고 그리고 그냥 아 정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고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랑 좀더 친해지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방송을 좀더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번 테스트로 해보는 거고요. 오늘 저희 뉴스를 준비한 게 있어요. 짜자잔.
좀 화면에 맞게 맞출게요. 이게 구글과 유튜브 광고 중단 확산, 스타벅스나 월마트도 동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구글 그 유튜브에 되게 혐오 영상 같은 게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그 혐오 영상에 그 혐오 영상에도 자기네 광고가 올라가고 그럴까 봐. 그래서 이 회사들이 우리는 그러면 유튜브 광고 안 하겠다 이렇게 중단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스타벅스랑 뭐 BBC 방송도 이걸 중단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폴스바겐, 뭐 존슨앤존스,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GSK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 중단 조치를 했대요. 이는 인종 혐오나 극단주의적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기업들은 이런 부정적인 영상에 광고가 붙지 않도록 통제할 능력을 과연 구글이 가졌는지 의심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광고하는 거를 뺀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웃긴 걸 봤어요.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구글 유튜브 광고를 중단하는 해외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댓글이 이제 쫙 달려 있는 걸 보고 재밌다 뭐 이거를 읽고 있었죠. 뭐야, 집에 재산이 늘었네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뭐 언제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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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요? 저거 제거 아니에요. 빌려왔어요. 네, 댓글이 있어요. 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선진국의 기업은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한국의 족벌 재벌은 친일 우세력한테 돈 주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열중하니 한심한 한국의 족벌 재벌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 댓글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는. 원래 보통 이런 뉴스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재산 는게 없는데 그렇게 많이? 다 있던 것들이에요, 다. 어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명 단지 조명. 저희 집 고양이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 조명 쓰고서 나중에 돌려드려야 돼요. 고양이가 계속 허벅지에 와서 꾹꾹이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관두. 제가 봤을 땐 상가님이랑 모니님이랑 뭔가 썸을 타지 않을까 하고, 보통 원래 그런 식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모든 연인이? 왠지 두분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연애는 제방 말고 빅모니님 방에서 연애해주세요. 어떡해. 상근님이 나 째려봤어요. 뜨끔. 재밌다. 현재 막 이제 구글 유튜브 그런 광고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보려고 뉴스를 갖고 왔고요. 이런 광고들, 지저분한 광고들 없애야 되는데. 뉴스를 보기 힘들다. 원래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여러분,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난 진짜 이 망할 놈이. 거기에서 이제 이사 비교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과 협력해서 제휴를 한대요. 자, 카카오, 그리고 다24, 다이사. 예. 모든 이사를 다 하는 그런 회사랑 이제 카카오가 전략적 업무 협약을 했나 봐요. 이제 그러면 포장이사나 관련 키워드 검색을 해, 포장이사에 관련된 그런 뭐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부동산 서비스 이용하는 등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한테 정교한 타겟 마케팅을 공동 수행하기로 했대요.
다이사는 수만 건의 고객 평가를 기반으로, 어머, 죄송해요. 잠시만요. 고양이가 방을 뛰쳐나왔어요. 이렇게 볼게요. 야, 들어와. 죄송해요. 아, 놀래라. 고양이, 원래 고양이가, 저희 집 고양이가 방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이 방이 고양이 방이고, 거실, 침실, 그런 데는 나가면 안 돼요. 저 되게 놀랬네. 고양이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고양이 털을, 저 진짜 이집 이사 와서는 고양이 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고양이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여기는 나의 공간이니까, 그렇게 쓰기로 했거든요. 놀랬네. 예. 다이사라는 곳은, 그런 이제 방문 견적을 내주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런 회사랑 이제 카카오랑 같이, 관련 서비스를 게시할 예정이라는데 카카오에서 이사도 이제 하는 건가 봐요. 잠시만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서 웃기죠? 근데 이사 시장은 카카오 박용석 팀장이라는 분은 이사 시장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업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바가지를 쓰거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뭐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검증된 이 사업체를 추천해주는 다이사 서비스를 제외함으로 향후 카카오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사 비교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혹시 이사 비교 견적 받아보시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원히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비교 견적 같은 거 받으면 보통 제가 1인 가구 그냥 그 아파트를 이사하는데 비용이 거의 한170 정도 나오는 건 봤어요, 포장이사가. 근데 진짜 제가 그냥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자취를 좀 길게 했잖아요. 자취를 한 10몇년 했죠? 10년 정도 한거 같네요, 10년? 자취 한 10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이사 비교 서비스나, 뭐, 포장이사나, 그렇게 내 손에 물안 묻히고 하면은 쉽죠, 쉬운데 대신에, 대신에 중요한 거는 돈이 많이 깨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차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주시질 않거든요. 차라리 짐다 싸놓으시고요. 가장 좋은 건짐다 싸놓으시고 용달차를 전화를 해서 용달차 아저씨가 같이 이렇게 짐 내려주고 하는 게 15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하루가. 거기 아저씨 한명더 쓰면 20몇만 원, 20 초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아저씨들이 짐 옮기게 해주고, 저는 그냥 여기에 놔주세요, 저기에 놔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짐만 싸놓으면. 그럼 20만 원이면 이사 끝나잖아요, 혼자서. 어차피 정리정돈은 혼자서 다 해야 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 또, 야, 봄아, 안 돼. 그만 뜯어. 사료 그만 먹어. 죄송해요. 오늘 번잡스럽네요. 고양이들이 자꾸 사료통을 뒤져서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의 비용이 낮아지거나 서비스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사 서비스를 잘안 써요. 돈만 아깝고, 와서 아저씨들이 포장이사 한 번은 어떤 아저씨들이 사다리차를 올려줘 놓고, 아저씨 이거 테트리스 해주세요, 이거 여기 놔주세요, 이랬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까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안 써요. 그리고 그땐 근데 이제 저희가 친히 이렇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카카오라는 그룹이 이제 이런 서비스도 한다라는 뉴스에서 갖고 온 거였어요. 잠시만요. 본의 아니게 먹방, 방송사고 다 하네요. 예, 청소하는 아줌마도 한 팀으로 와서 잘 해주시긴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다 따로 따지잖아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내가 전화를 해서, 아저씨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 어디 어디로 몇 시까지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20, 저는 여지껏 이사할 때 30만 원 미만으로 항상 다 이사를 했어요.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써도 어차피 그렇게 한 5, 6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예, 용돌 부는 게 훨씬 싸요. 짐이 많지 않은 이상. 그래서 사실, 결혼을 아직 안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이사할 때 너무 포장해서 막 해야 된다 그러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훨씬 싸지죠. 예, 그렇게 이사를 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싸게 하려면 아예 용달 있는 친구를 부르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봤는데, 잘 보세요. 전날 와가지고 자라 그랬어요. 전날 와서 자고 내일 아침부터 같이 하자. 그래서 전날 와서 자죠. 그럼 전날 와서 자서 술 한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술 한잔 먹어요. 술 한잔 먹고 또 2차 먹어요. 뭐 그거 안주값 다 내고 뭐 그러면은 그냥 용달 아저씨 부르는 게 싸요. 어느 순간 나는 계속 긁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건 뭐지? 한자에, 아, 천이에요, 저게? 한자에 너무 약해가지고, 저건 뭐지? 하고 있었어. 천이님, 안녕하세요. 큐리도 안녕. 안녕. 에휴. 내려와. 내려와. 예,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가 방송이 항상 이렇게 수다를 떨거나 그런 방송은 아닌데, 오늘은 수다 떠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친해져요. 아. 아,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털 알러지라니. 참을 수가 없군. 알았어, 그만해. 계속 겨울이가 여기 밑에서 계속 막 만져달라고 안 가고 도망도 안 가고 계속 이러고 있어. 겨울이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집 고양이에요. 이 친구가 첫째. 첫 번째 고양이, 겨울이. 예. 털 깎아놓은 거예요. 제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요새 계속 막 그러니까 눈도 따갑고 그러니까. 근데 볼만은 한데 사실 미안하죠. 원래 되게 이뻤어요. 털이 막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엄청 비싸 보이고 막 그런 고양이 있죠. 그렇게 보였는데 제가 털 깎아가지고, 예, 여자예요. 근데 싸납게 생겼죠. 근데 여자예요, 여자애. 나 여자다옹. 어떻게 표정 봐. 빅머리님 머리가 볼만해요? 빅머리님이요? 아, 빅머리님 모자 안 쓰신 거안 보셨구나. 빅머리님 모자 안 쓰시면요. 그런대로 괜찮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모자 안쓴 거에 좀더 괜찮아요. 저희 겨울이가 써놓게 생겼다니요. 얼마나 애교가 많은데. 지금도 보시면 계속 애교를 부린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 막 계속 막 골골송 부르면서 계속. 아, 상가님 방금 나 진짜 빵 터졌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털은 어느 정도 있어요. 맞아, 맞아. 갑자기 급하게 막 격하게 공감할 뻔했어. 겨울아, 너 내려가. 내려가. 옳지, 내려와, 내려와. 아, 속상해라. 이게 제가 장난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 꼬리예요. 지금 계속 막 신이 나가지고 책상이랑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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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아. 근데 진짜 머리 뭐라고 해야 되죠? 털? 털?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숱 좀 있어야 돼요 사람도. 근데 없다면 저는 그렇게 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멋있잖아. 멋있지 않아요? 가끔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들 막 이렇게 머리 빵 밀고 근육 쫙 있고 멋있지 않아요? 난 너무 멋있던데. 혹시 알아요? 빅머니님 벗겨놓으면 막 여기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런 거 아니야?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 아, 고양이 왔다 갔다 숨을 못 쉬게. 지금도 보시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벗긴 걸 좋아하더니요. 진짜 아침 방송에서 저분은 나를 자꾸 아침 방송이 아니라 뭔가 저녁 방송을 해야 될것 같이 만드는 겨울아 내려와. 죄송해, 안 되겠다. 겨울아 내려와 있어. 너 올라오면 혼날 거야. 엄마 화낸다. 상상금지. 아니요. 상상하는 건참 좋은 것 같아. 지금 말고. 이따 자기 전에 상상해야지. 아. 잠시만요. 자꾸 제가 옛날에 알러지 때문에 이제 자주 가는 병원이 있었어요. 안 돼. 지금 상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고양이 알러지 몽땅이 삐님이에요 아침부터 진짜 그래요 차마 그 말은 입에 못 담겠고 그래요 상가연합회님 말대로 해요 아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정들면 알러지 있어도 참고 키울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코 아파. 원래 이제 오늘은 제가 틀을 잡아가려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거라 이렇게 원래 수다 떠는 방송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다도 떨면서 이제 잠깐 이제 내가 방송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간간이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원래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취지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제 방송은 이제 정실미라고 다음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다음 어디서든 검색을 하셔도 돼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정실미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자금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책자금은 국가에서 주는 사업하라고 국가에서 사업하라고 주는 공돈? 예, 그런 거죠. 예.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고 특허 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항상 그렇게 이제 딱딱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그 뭐라 그래야 되죠? 처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예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 방송하는 방식을 좀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거 방송을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실미에 들어와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되는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틀을 잡아가는 그런 방송이고요. 예. 다음부터 방송할 땐 고양이를 밖에다 빼놓고 그런 방송을 할게요. 예. 다음 주부터도 좀 이렇게 계속 프리하게 말하면서 방송을 많이 할 건데, 뭐, 피드백이나 그런 건 언제든지 환영해요. 이렇게, 뭔가, 뭐, 주제를 뭐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뭐 너무 뭐 산만해요, 뭐방 청소하세요 이런 거 빼고요. 산만해요 이런 건 좋은데 방 청소하세요, 뒤에 배경이 지저분해요 이런 거 빼고요. 네, 다른 종류의 피드백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종신미 카페는요, 뭐라는 카페냐면요, 여러 가지 뭐라고요? 겨울아, 저기 저 아저씨야. 저 아저씨를 가서 할퀴어. 내려가. 네. 저희 정신미 카페가 뭐 하는 데냐면요, 정책자금 소개나 뭐 그런 활용한 방법도 알려주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뭐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인데 저희가 뭐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희 종실미 이제 해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금융업종은 6대 뿌리 산업에 속하므로 모든 융자 신청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어떤 융자를 받아야 될지 그 기업의 성향에 따라서 맞게 컨설팅도 해주고 있어요. 네. 현재 저희 정실미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각종 이제 정책자금 컨설팅을 이제 뭐 불법적으로 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못 받고, 뭐라고 해야 되죠? 큰 돈을 그냥 날리기만 했다?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거라서,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 현재 알고 계신 분들 말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네. 그게 뭐예요? 통수 맞고 돈 떼어먹기의 피해는. 네, 그런 피해들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사실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좀,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신경 많이 그렇게 했지만 너무 날린 방송을 했어요. 예, 저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군요. 다음 주에는 주제를 정해서 먹방이든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떤다 그래도 뭔가 주제를 가지고 고민 상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찾아와 볼게요. 웬일이에요? 별풍선님이 난리 아니에요라고 말한 거고. 버린 방송이래. 와, 정책자금이 뭐죠? 정책자금이요? 아, 이거 봐.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제 딱 들어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시잖아. 정책자금이라는 건요, 응? 지금 하는 일에 원탑하시고 다른 칸타? 저 뭐지? 천천히 말을 입력해 주셔도 돼요. 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아, 다른 컨텐츠라라고. 다른 컨텐츠로는 굳이 제가 방송이 제 주업이 아니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콩님, 이거는 단지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다. 정책자금이 있으면 뭐 이런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많은 분들한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야, 좀 나와봐, 겨울아. 예,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겨울아.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일캉 아니야? 일캉? 일캉 아닌가? 일캉? 고양이 한 마리를 두 마리로 만든. 아닙니다. 저희 집엔 고양이가 두 마리여서 두 마리인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시력이 너무 잘안 좋아져서 그래요. 한번 이렇게 쑥 훑었을 때, 그때랑 이렇게 자세히 볼 때랑 틀려요. 제가 안경을 좀 써야 되는데, 안경 쓰면은 너무 여기 있는 데가 아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다, 렌즈에 도수를 넣자니 무섭고. 무튼, 오늘은 방송을 그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 뭐 10시 50분 아니면 월급 400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월급 400으로 아깝게. 월급 400 열심히 모으셔서 저축을 하셔야죠. 예. 네. 재테크 못 하겠어요. 왜요? 400이면 충분히 재테크할 수 있어요. 월세 사세요? 월급 400이면 사실상 뭐, 월세, 뭐, 생활비, 뭐, 이것저것 다 나간다고 쳐서 150을 빼고, 그러면 250 정도가 남잖아요. 250으로, 다른 방법이나 이율이나, 개인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 뭐, 개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있다면. 저축으로 해서 모으는 건 진짜, 시간을 많이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성격, 그런 게 지금 귀찮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축은 답이 아닌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럼 그 돈을 좀더큰 돈을 벌수 있도록 투자를 하면 되죠. 고양이를 사서 분양해 보세요. 마리당 50씩 벌어요. 아니에요. 저 방법은 좋지 않아요. 아니, 생명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저 방법은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고양이들 한 마리당 유지 비용이 일단 2살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계산했던 게 옛날에 200만 원이었어요. 애들 뭐 이것저것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 그런 거다 마치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200 정도 들더라고요. 2살 때까지. 투자보단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방법은 많죠. 근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그쵸? 저축은 당연히 작은 돈을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저축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목돈을 굴리는 건 본인의 성향에 맞게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어 두고, 저는 사실 그거 굴리진 못해요. 저도 제 성향이 공격적이거나 막 너무 답답한 거 싫어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목돈을 꾸준히 그렇게 버는, 꾸준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얼마 버세요? 이러는데, 굳이 저는 그런 거를 여기서 다막 까발려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쓸 만큼 쓰고 나머지 다 저축해요. 항상 그냥 쓸 만큼 쓰고 나머지 다 저축하고. 그리고 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은 모아놨던 거에서 뭐한 얼만큼 빼서 놀러 갔다 오고 그런 식이에요. 예, 저는 사실 펀드나 그런 게, 주식은 양날의 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잘 자제하거나 그래야지 주식도 되는 것 같아요. 한두배 정도만 남겨야지. 내가 뭐 어디 발목에서 샀으니까 정강이에서 팔아야지. 뭐 아니면 무릎에서 팔아야지. 정확한 것만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사람이. 주식은 그렇게 해서 망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그러니까 큰돈 들여서 그렇게. 마치 정책자금도 이거랑 똑같아요. 아닌데, 저희 방송 지금 카테고리 토크캠방인데? 아닌가? 아, 금융 쪽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저희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사업 자금 같은 거 정책 자금으로 받아낼 수 있고 그런 거를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월급 400을 버시는데 그걸 어떻게 저축할까요? 그런 걸 말씀하시면은 그런 거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재테크 상담사인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그게 누구지? 당연히 시원하지가 않죠.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당연히 시원하지가 않죠. 아니, 위에 보시면 BJAP의 말캉한 정책 자금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내 사업을 하는 게 정책 자금이에요. 초콜릿 100개 떠져도 아무도 안 웃지 않으시네. 빅마니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내 리액션이 너무 작아서 존재감이 올려 아니에요. 빅마니님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런 컨텐츠를 하세요? 정책 자금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서 사업에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것 같아.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정책자금이랑 컨텐츠로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원치가 않네요. 시원하지가 않네요. 이거 우리 방 그거 되겠다. 단골 문구. 사업 정책자금에 당연히 적용되죠. 창업하시는 분들 지금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원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공고가 사업 공고가 있어요. 예. 아니요, 당연히 사람 수 적고 모르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짜잔. 자, 잘 보세요. 일캉님 보세요. 자, 네이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정심이를 치시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정실미 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정실미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나오죠. 사이트, 정책자금, 비영리, 민간단체. 정실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라는 게 나와요. 자, 보이시죠? 짜자잔. 자,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입니다. 네. 홍보가 아니라요. 자, 여기에서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홍보를 제가 하는 게 단지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받아서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저게 정리가 잘돼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 사업에 관련된, 나는 뭐 제조업을 하는데, 내 사업에 관련된 그런 걸 받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 저희가 지금 국가사업 이거 주관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몇십 개가 돼요. 거기를 일일이 돌아봐야 되는데, 저기에 정리가 잘돼 있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아우, 정신이 없어. 다음부터는 고양이들 아예 가둬놓고 해야겠어요.
열어놓고 했더니, 알았어요. 콩이라고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아, 나 잘못 읽었는데 기분 나빠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일부러 기분 나빠라 이러고서 잘못 읽은 게 아니라서. 에? 식은 땀 흘리는 방송이었네요. 나가실 거면서 엄청 뭐라 그럼. 아, 그냥 차라리 이렇게 수다 방송 말고 다시 열심히 그냥 PPT 보고 방송하고 그렇게 할까. 그니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정신없는 컨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쁘다 해주시네요. 이쁜데 지금 정신이 혼비백산한 상태예요. 정신이 없어요. 네. 연예인 누굴 닮았다는지. 아니에요. 민망해요. 오늘은, 누구지? 일단, 예, 연예인 누구 닮았는지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스타일로 한번 와볼게요. 컨셉을 제대로 잡기 전까지는 한동안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방송이 될것 같아요. 저는, 네? 아, 고양이가 연예인 닮았다. 우리 집 고양이가? 내가 아니라? 아, 괜찮네. 저는 지금까지 정실미와 함께하는 BJ 해피였고요. 제 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예, 너무 정신없었어요. 너무 정신없었어요, 오늘은. 그냥 수다 떠는 컨셉으로 하다가 이렇게 뉴스 소개하고 그러고 끝내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막 정신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감미연 비아 또 시작했다. 이 아저씨들 또 시작했어. 됐어요. 난 나갈 거야. 난 나갈 거야. 감미연 던지고 나갔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 컨셉 말고 다른 컨셉으로 좀 와야겠어요. 앞으로는 아싸리 그냥 옛날에 진아님처럼 그냥 그렇게 탁 그렇게 해버릴까? 다음 주에는 수다 컨셉 말고 다른 걸로 들고 올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